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겨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얼음판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에 부산의 빙상장은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휴일을 맞아 직접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을 윤파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스케이트에 몸을 싣고 힘차게 얼음판을 가릅니다. 트랙 안쪽에선 피겨 꿈나무들이 진지하게 연습에 매진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겨울 스포츠를 직접 즐기려는 시민들로 시내 빙상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스케이트 타는 게 멋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 둘, 서툰 걸음을 떼는 초보도 마음 많은 국가대표입니다. 저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와보니까 그거 조금 어렵고 해가지고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이 강화된 스포츠 센터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겨울 올림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이 다 찰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황대현이나 차준환 같은 선수들 보면서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저희 빙상장에 많이 놀러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엄청 사람이 많이 늘었고 또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또 지금 코로나라가지고 저희가 방역에도 엄청 신경 쓰면서 오늘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지만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야외 나들이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공기 질이 나쁘겠고 오전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